올해 대전 체육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는 2018 체육가족 송년회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체육회 사업 결산과 축하 공연 등으로 이뤄졌으며 대전 체육을 빛낸 사람과 단체 등의 공로를 표하는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시상식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펜싱 국가대표 오상욱 선수와 대전시티즌 고종수 감독, 스포츠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2018년도는 체육 분야에서 우리 시의 위상이 한층 높아진 한 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 경기대회 및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도 거두었고요. 또 대전을 연구로 하는 프로구단이 준플레이오프 진출 등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둔 한 해이기도 합니다. 특히 남북화해 분위기 향상에 크게 일조한 2018년 코리아 오픈 국제 탁구대회는 우리 시민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2019년 대전 방문의 해입니다. 이 대전 방문의 해를 통해서 대전에서 보고 즐기고 함께 응원할 수 있는 스포츠도 다양하게 꾸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년회 밤은 그동안 우리 체육 가족 여러분께서 한 해 동안 엘리트 생활체육이 모여서 고생한 그 송년회 밤입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 스포츠와 함께 같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